오, 안녕하세요. 형, 누구지? 안두콩, 짱 많아요. 야근? 10시인데? 저 이거 10개 샀어요, 10개. 준하하하 하잉 하잉 오랜만이에요. 콘니치와 부럽네요. 완두콩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요거랑 하나 더 샀어요. 요거 근데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샀어요. 왜 어려진 것 같죠?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빠 보조가 빠지고 있다. 지금 무드가 딱 좋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맞아요, 초코슈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초코슈 맛이겠죠? 근데 땅콩이 들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실래요? 일본어 잘 아시는 분? 땅콩이 들었습니까? 과연 먹어봐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땅콩 안 들었어요? 역시 이것도 궁금해요. 항상 과자를 먹을 땐단거 하나, 짠거 하나 뜯어놓고 번갈아 가면서 먹습니다. 요거는 깔루아 밀크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번에 집에 하나 생겨서 요거랑 완두콩 과자 먹고 있었습니다. 깔루아 밀크 아세요? 맛잖아. 깔루아 밀크 맛있어요. 어우, 영훈아, 고마워. 우리 회사 아티스트. 자랑스러운 리오. 그래서 불이 분홍색이었군요. 분홍색이에요, 불이? 이번 신곡 뮤비 죽이대. 무슨 말, 어디 나라 말투입니까? 어디지? 어디 지역 말투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번 신곡 뮤비 죽이대. 과자를 줄이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자를 어떻게 줄입니까? 지금 밤에 파티하려고. 왜 개밥 냄새가 나지? 쿠키슈 좀 이상한데 보면서 상했나? 오. 미쳤는데? 변정호 생일기념이라고. 오늘 정호 형 생일 카페 같이 갈 뻔. 안 갔지만. 가려다 못 갔어요. 일본은 좋냐고. 일본이 아닌데. 제 한국인데. 여기는 제 방입니다. 최근에 포코 왔다 가면서 저기 보여요? 저기? 묘한 각도로 돼 있는 거? 포코 왔다 가니까 화이트보드가 부셔졌어요. 근데 멋있어서 놔뒀습니다. 아, 근데 냄새는 개밥인데 진짜 맛있네. 화이트보드. 과자 미쳤다가 좋은 뜻인가요? 네. 살짝 그 홈런볼 티라 맞아요 이거
안 되네요. 여러분, A게임은 잘 듣고 계십니까? 곰방화 말해줘. 곰방화가 그건가? 곰방화. 금방화. 곰방화. 안녕. 이런 거였죠? 곰방화. 노래 짱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마음에 들고. A게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를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집이라, 아까 조금 해봤는데, 이게, 크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10시니까. 밤인사. 일본이 지금 밤인가? 시차가 없죠? 일본이. 바로 옆이구나. 곰방와. 좋은 밤이에요,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ASMR 버전 A게임. 사람들 나가는 거 봐. 오야스미. 뭐 저것도 일본어 같은데. 12시에 업무 시간에 이어폰 끼고 들었당 신곡. 지금 10시인데요? 아, 12시에. 아, 감사합니다. 이게 뮤비도 너무 이쁘고 커버도 너무 예쁘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좋고. 빅블루 준하 ASMR 컨텐츠 요청드립니다. 오늘 정호형 생일파티 또 뭐 거하게 하셨던데. 정호형 생일 축하한다고 아까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제 카페 간다고 신났더라고. 하이. 먹방인가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2년을 찾았어요. 2년을. 근데 결국 찾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하이. 진짜 준하씨 팬인 거 오늘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IJ 12화 님이 팬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로. 상반기에 준하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제가 그 뭐라 그래, 볼 수 있는 날 상반기 하반기가 헷갈려요. 상반기가 1월부터 6월인가? 하반기가 1월부터 6월인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6월까지가 상반기. 7월 전이에요? 지금 일본이냐고? 다 물어보네, 일본. 저 상반기 공연 있습니다. 상반기는 공연 있고요.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이제 진짜 보고 싶다. 네, 해야죠. 아차차! 아차차! 제가 헷갈리게 물어봤나봐요. 단콘이면 윙크로 알려줘요. 아니, 그냥 알려줄 수 있는데? 단콘이에요. 정호형 왔다. 정호형 생일 축하해요. 내가 아까 라방 같이 하자. 라방 같이 하자 그랬더니, 오늘은 피곤하시대요.
준아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천재 박준아라고. 감사합니다. 단콘 아싸. 생일 축하해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축해요. 되게 내가 생일 축하받는 느낌이다. 가고 싶다. 오세요. 공연 자리 많습니다. 보조개 너무 예쁘다. 이게 보조개가 좀 뭐라 그래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다른 분들 보조개 있다 그러면은 보통 제 그냥 말할 때 들어가는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좀 이게 저 사실 그것도 돼요. 이 여기 선이랑 이어버리는 것도 되더라고요. 보조개 옛날에는 트라우마였는데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그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의 단점들이 되게 저의 엄청 큰 장점처럼 되더라고요. 예뻐라고. Hello from Greece. 오, hello. 단콘 빨리 참으세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까 이제 저 A게임 발매 파티를 혼자 했습니다. 실컷 먹고 사실 이따가 공화춘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 좀 덜 먹어야 돼요. 이제 이번 곡에서 준아가 최애 가사가 있다면 뭐예요? 스포할 뻔. 잠깐만.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뭐가 스포고 뭐가 아닌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 이번 곡 컨셉들이 좀 인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진지하잖아요. 근데 전 진지한 거 원래 좋아해서 되게 A게임이라는 원래 곡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A게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원래 그거였어요. 막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 뭔가 내가 다 막 해낼 거다 막 뭐 이런 거였는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내가 좀 변했나 봐요. 뭔가 아직도 내가 다 해낼 것이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해내고 싶은 건 아직도 똑같은데 뭐라 그래 해내면 뭐하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어. 근데 그러면 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곡 내용이 막 바뀌다가 근데 결국은 되게 희망적인 노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나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런 생각들 뭔가 정답을 찾을 때까지 할 거다 이런 생각 정답은 죽을 때까지 못 찾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심오한 곡이었는데 뮤비 너무 이쁘죠? 뮤비 찍을 때 또 너무 재밌었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뮤비 하는데 막 되게 아마 비하인드도 이제 지금 올라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뮤비 찍어주신 감독님이 좀 예술적인 분이셨어요.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번 앨범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엄청 뮤비로 봤을 땐 진짜 너무 멋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웃긴 살짝 빨간약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CG 뻑긴 아이언맨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쫄쫄이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막 삐용삐용 하는 거 그런 느낌처럼 막 이렇게 막 눈알 엄청 굴려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영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멋있게 나올 줄 몰랐지 눈알 엄청 굴리는 거랑 막 손 막 굿 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막 하다가 혼자 빵 터져서 잠깐 멈추고 그런 것도 있었고 빨간 약이 그거 그 매트릭스 빨간 약 있잖아 현실 세계를 알고 싶냐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비하인드도 아마 올라올 겁니다 언제 하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 곡을 또 금방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다 준비 중입니다 You have such an angelic voice. Your songs relax me. Thank you. Oh, thank you. 피처링도 대박이었다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흔쾌히 해주신다 그래서 그분 앨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휴식도 하면서 일해요 그냥 강낭콩 과자 먹고 있어요 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오독오독 식감 완두콩 과자예요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나중에 한번 먹어봐요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곡 또 기대해주세요 A게임도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곡도 제 생각대로라면 아 강낭콩 아니에요? 아 완두콩 다 맞아 달라 완두콩 오독오독 식감 완두콩 과자 오독오독 식감 완두콩 과자다 I love your music thank you 'm gonna drop more songs next month, I guess. 이모셔널 레인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진짜. 이모셔널 레인 너무 사랑하고 A게임도 너무 사랑하고 다음에 나올 곡도 너무 사랑하는 곡이고 Congrats to your new song, cutie. Thank you.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 과자 먹어봤어요? 에 먹어봤어요 대만 과자 그 대만에서 과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완두콩 과자랑 그 대만 막 대만 완두콩 과자가 있더라고 그 빨간색인데 마늘맛 나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거기에 추천이라고 써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블루 식구들이랑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요즘 준하 소확행이 뭐예요? 소확행이 그거였나? 소소한 확실의 행복? 아닌가? 소소한 확정 행복? 맞나? 소중한 어쨌든 조그만한 행복 그런 건가요? 맞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최근까지는 완두콩 과자였고 근데 완두콩 과자를 거의 하루에 하나씩 뜯어 먹으니까 조금 질렸어요 좀 이제 빨리 넘어가야겠어 조금 질렸어요 맨날 이거 먹으니까 칼로리도 엄청 낮고
아니네. 그렇게 낮진 않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소소한 행복.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일본에서 콘서트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갈수록 잘생겨 비십니다. 오타로 치고는 묘하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비십니다. 잘생겨 비십니다. 빈다. 잘생겨 빈다. 뭔가 일단 감사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알아요, 알아요. 오타인 거 알아요. 뭐 하여간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이제 장난이에요. 장난했어요. Hi from Italy. Oh, hello. 이탈리아어. Mademoiselle 이런 건가? 이탈리아어가? 오늘 발매도 하고 뭔가 라방을 키고 싶어서 켰는데 또 키길 잘했네요. 식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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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노라. 좋아요. 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Hey, do you know English? Yeah, sure. I'm writing my song in English. 일본어는 알아요. 일본어 항상 그 써먹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하지메마시테 준하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넷플리 최유아. 최유아? 오. 오늘의 TMI. 오늘 뭐 했지? 오늘의 작지만 아무도 몰라도 되는 나만의 그거. 아, 오늘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발매했어요. A게임 나왔어요. 깜짝 놀라셨죠? 이제 소확행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비밀이에요. 알려주시면,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알겠죠? 사실 오늘 A게임 나왔어요. 오, 승훈님 하이. 근데 준아 일본어로 노래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귀여워서 미안해. 아, 일본어 노래. 아니, 요즘 J-pop 되게 좋던데요? 말도 안 되던데. When you come in Italy to sing your wonderful songs. I don't know. I don't know for sure, but soon, I promise. Thank you. 놀라서 심장 멎음. 여튼간에 그랬습니다. 또 요즘 듣는 노래 추천해줘요. 이모셔널 레인이라고 그 박준하 씨라는 분이 낸 곡이 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우연히 들었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Simmer Pine 한번 이거 꼭 들어볼게요. Simmer Pine 지금 들어볼까? 아 근데 내 발매 라이브인데 지금 들을 순 없지. 미친 곡 하나 헐,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 나만 아는 가수인데 어떻게 다들 아시네요? 그 사람 오늘 A게임 냈어요. A게임. 그것도 미쳤어요. 아까 사라졌어. 저그 DM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 밴드 아까. 하여튼 뭐 공연도 있을 거고. 이번 주말에 뭐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저 아마 김솔 다니엘 형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첼로리스트. 펄준아도 저도요. 숨듣 명인데 숨어 듣는 명곡.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 세계가 점점 이렇게 다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이게 긴장하고 봐야 돼요, 채팅을. 절대 티내선 안 돼. 모른다는 걸 티내선 안 돼. 딩고 나가면 좋겠다. 그러게요. 딩고. 딩고 좋죠. 요즘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봐, 저는 와아도 뭔가 줄임말 같아. 그런 착각이 들어요. 이삭 메뉴 추천. 아, 야식 메뉴 추천. 전또 요즘 아주 핫하신 홍이삭 형님 뭐 추천해달라는 줄 알았는데. 야식 메뉴. 아, 제가 오늘 먹어보고 추천해드릴게요. 아직 확신이 아니에요. 공화춘 먹어볼 거거든요. 맛있으면 제가 맛있다고 할게요. 오늘 발매한 애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리 웃기세요? 헐 기대. 공화춘 짜장? 불맛 공화춘이었네. 회사에서 제가 노래 틀었는데요. 다들 Yes Love이랑 형 이모션 레인지 좋대요. 유후.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곡도 영어인가요? 다음에 나오는 곡까지 영어일 것 같아요. 영어 공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한국어로 곡을 내고 싶은데, 뭔가 지금 하는 곡들이 영어로 내는 이유가, 제가 되게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보통 한국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국어로 곡을 쓰면은 너무 내 진짜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영어로 곡을 쓰면 하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 건너서.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도 조금 벗어나서 한국 노래도 좀낼 예정이에요. 이모션 레인으로 입덕했어요.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간 막 하나 씌운 느낌이구나. 네, 막을 하나, 약간 막 하나가 아니구나. 막 하나, 맞아요. 12시 되자마자 소리 냅다 지르면서 노래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아, 고마워요. Love and Suck. 아,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연습해서 가지고 올게요. 훨씬 더 좋던데. 그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떻게 그런 노래를 쓰지? 근데 오히려 영어 가사가 감정 전달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왜 맨날 영어로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녕, good eve. Yeah. 령은이 부산에? 리오 부산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근데
도전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은 건 따로 없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구나. 난 A게임 좋던데. 아, 좀 치시네요. I'm your emotional international fan. 어, 기차기 왔다. 기차 가이. 타기 공연해요, 여러분. 저 보러 가려고요. 오늘 티켓 오픈했다 그러지 않았나? 영어 노래도 좋아요. 있어 보이는 느낌. 한번 이렇게 돌려서 까신 거 아니죠? Butterflies never let song. Do you like this drama? I know that in Korea it was a flop, but I like it so much. Yeah, I love that drama. 먼프 평일. 아니, 먼데이 프로젝트인데 화요일 날 하더라고. 신기했어요. 화요일 공연이라 제가 듣기로는 스탠딩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자 가져가려고. Are you pure Korean? Because you look half Korean, half mine. Yeah, I'm pure Korean, but I'm born in Germany, so it makes me half German. I don't know. 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얼굴들이 되게 많네. 내추럴 앨범 좋아해요. 야, 오랜만에 듣는다. 스탠딩 자신이 없어요. 꼭 가고 싶은데 기타기 공연을. 근데 스탠딩을 기타기 공연 또 한 2시간 하지 않나? 그럼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의자 가져갈까봐. 의자 가져가서 그 있잖아 하다가 나도 몰래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을까봐. 준하님은 공연 안 해요. 라이브 듣고 싶어요. 해야죠. 공연해야죠. 공연 아마 얼마 안 남았어요. 공연 준비해야 돼요. 이제 망할 잠이랑 플리쉬와요. 야, 기타 공연 가고 싶은데 그날 시험. 아쉽겠다. 콜드워터 노래는 진짜 좋아요. 콜드워터 저도 진짜 좋아요. 그거는 뭔가 공연 보러 가고 싶습니다. 넌 오지마. 하나, 넌 안 돼. 하은이 스탠딩 공연 어떻게 보냐, 너? 하은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은이랑 합동 공연. 하은이랑 합동 공연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원래 한번 하려고 그랬다? 하은아 기억나냐? 원래 한번 공연을 하려고 그랬어. 합동 하은이랑 저랑 그리고 지금은 슈스가 돼서 저기 저 위에까지 가버린 이상이 형이랑 원래 셋이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공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 하려면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도 하려면 저기 이사기 형만큼 요즘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이사기 형 Emotional Rain is a vibe. 뭐 여튼 좀 재밌네요. 되게 오늘 모두도 좋고 아마 이 조명 때문이지 않을까. 예전 노래도 좋아요. 스탑 제 최애곡. 안녕하세요. 당콘 당신도 슈스여요. 당콘 하면 몇 분이 나오시려나? 궁금하네. 하,
드렁콘 많이 오시면 좋을 텐데. 다음 뭔가 이 곡들을 말 잘 듣고 소중히 들으시는 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들려드린다는 게 되게 엄청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꼭 할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Hello from the UK. Hello. 제가 친구를 데려갈게요. 왜 전도축제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몇 명이 오든 사실 좀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어. I love your song. Thank you. 제 자리가 없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고 자리 없었던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 제치고 갈 겁니다. 나도 이렇게 나도 나중에 그 이벤트 해보고 싶다. 뭔가 저도 그 티켓팅 같이 해가지고 표 드리는 이벤트. 그 슐스들만 할 수 있다는. 'Your songs are simply super.' 아, 장난이에요. 친구들이랑 보러 오면 좋죠. 그날은 꾸미고 갈게요. 모자 안 쓸게요. 요즘 모자에 빠져가지고 그 예전에 어떤 그 핑크색 모자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아 그거 핏이 너무 이쁜 거야. 나 1열 추남표 10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티켓팅도 진짜 어렵다며. 그 제가 막 미친 듯이 하는 티켓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슬라슬라 페스티벌에서 입덕했어요. 저 나간 적이 없는데. 재윤아님, 저희 회사 실장님이 너무 좋아. 당신 아름다운 목소리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되게 제 팬분들은 다 뭔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거다 싶은 것들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예능 다시 보기 할 때 준아 노래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나 빼고 다 듣나 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능에서. 페스티벌인데 연대에서 했던 거? 아, 블러썸이었나? 블러썸 페스티벌인가 그랬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I hope this is correct. I'm still practicing Korean. What are you eating? This is like lightly salted edamame snack from Japan. And this is so good. So I bought like 9 of this from Japan. 러브썸. 저 거기서 러브썸 맞아. 저 거기서 입덕했어요. 야, 그랬구나. 러브썸 재밌었죠? 그때 늦어가지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네, 그때 늦게 일어난 건 아니었고 형 영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구만아, 구만이도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구만이. 그러니까 내가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샥 못 들려서 모자.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도 얘기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말할 수 있다. 그때 늦게 일어난 게 아니야. 늦게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이제
이제 꾸미러 가는 시간, 이제 우리 집이 여기고, 꾸미는 데가 여기고, 공연장이 여기였어.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무튼 지각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헷갈렸어. 그냥 되게 여유롭게 막 집에서 막뭐 끓여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전화 한 12통 와가지고, 너안 오니? 이래가지고, 에? 이랬는데, 아무튼 지각이었습니다. 시간을 완전 잘못, 그때 너무 바빴어가지고,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차를 타고, 샵도 갔다가, 공연장도 갔다가, 뭔가 집이 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랬었죠. 준아, 이번에 페스티벌은 안 나오나요? 저도 나가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금방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페스티벌 신세계를 여셨죠. 그 정도였나? 그때 모자 쓰고 나가서.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때 그 페스티벌 세계가 제 인생 페스티벌이었어. I wish I could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Yeah, someday I'm gonna do this in English. 그때 말벌 아저씨였다고. 무슨 그거 같다. 지금 그 추억, 그 앨범 펴고 옛날 거부터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느낌. 준하님 정말 잘 되시길 기다리고 응원해요. 고마워요. 지금 되게 잘된거 같아, 이미. What is your skin care? My mom's lotion? Yeah, kidding. 준아 찍다가 포기하는 카메라 속출. 노래 입덕은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와, 그럼 진짜 옛날 팬이시네요. CD를 10원 잡수고 못 잤는데. 재밌었는데. 또 페스티벌 할 날이 오겠죠. 페스티벌 많이 하더라, 진짜. 이것저것. 그때 근데 날씨가 더우면 안 되는 날씨에 엄청 더워서 피해자들이 좀 속출했던 날이었어요, 그쵸? 그때 막 너무 더워서 막 다들 그랬었던. 콜드워터 들려주세요. 지금 집이 조용히 있어야 돼서 콜드워터 들려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ASMR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드릴게요. 아멘, 콜, 콜, 못하겠다. 그랬구나. 왜 간지러워요를 왜 더러워요를 왜 봤지? 눈이 이상한가 봐. 숨결이 느껴지네요. 진짜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귀여워요? 멀리서 볼땐안 그랬어? 피부 여전히 좋네요. 귀여워요? 서울숲 재즈 영상. 그거 진짜 좋죠. 서울숲 진짜 좋아합니다. 서울숲 공연은 제가 나중에 90이 돼서 한 100살 돼서 이제 장례식에 그거 꼭 틀어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배부른데 자꾸 먹게 돼, 이게. 하여간, 저는 제 장례식 때꼭 육개장 말고 치킨과 양념치킨으로 해달라고 말할 거예요. 제 아들과
제 손녀와 제 손손자에게, 얘들아, 할아버지 장례식은 치킨과 양념치킨으로 해주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Will you ever go on tour in the US? I hope so. 왕 준하보다 오래 살아야지. 네, 와서 하나 뜯고 가세요. 치킨 하나 뜯어 가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되게 오래 살고 싶기는 해요. 저는 막 짧고 굵게 살고 막 이러고 싶지 않고, 길고 굵게 살고 싶다. 손손자 이름은 다시 준하로 해도 되겠지? 손손자부터는 이름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손자까진 좀 그런데, 손손자는 다시 박준하로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 닭강정 랩소디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닭강정 랩소디. 저는 그 닭강정 랩소디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나중에 가마로 닭강정 CF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 중손자가 따로 있어요. 잠깐만, 그럼 아들, 손자, 중손자 이렇게 되는 건가? 아들, 손자, 중손자? 이제부터 손손자라고 하기로 해요. Yeah, I wrote music first, so with just gibberish something. And then I put some work to make that happen. 과자 무슨 맛이에요? 이게 이제 한 시간 했죠? 이러니까 이제 질문이 도네. 이제 빨리 꺼야겠다. 완두콩 과자입니다. 오독오독 식감 완두콩 과자. 아니, 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중손자입니다, 중손자. 중손자는 이름 박준하로 해야지. 제가 가방에서 망고 주스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유통기한,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이, 뭐, 얘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안 쓰던 가방에서 이제 망고 주스를 발견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2020년 3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3년이나 젊어졌어요. 아니, 4년이나 젊어졌어요. 부풀었는데요. 이거 원래 부풀어 있었어요. 안 터져서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재밌었습니다.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발매 기념 파티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A게임 진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모션 레인도 그렇고, A게임도 그렇고, 다른 뭔가, 곡들, 이제 나올 곡들도 그렇고, 거의 다 사실 준비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진짜, 아, 이게 내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느낌으로,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 앨범은 아니고, 첫 앨범이지만,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다 같이 너무 열심히 만드는 앨범이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언젠가 됐으면 좋겠어요. A게임 잘 들어주시고, 라방 자주 틀겠습니다. 옛날보단 자주 틀잖아.
매 노래마다 진심이 느껴져요. 아, 진짜요? 그러면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가 보다. 고마워요. 나 이제 저 국기 알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3월 28일 하루를 특별하게, 아, 미쳤네. 오, 리디아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 너무 재밌었어요. 가보겠습니다. Peace out. 오늘 TMI. 아까 발매했습니다. 발매했습니다. 라빵 땡큐 오늘 해피. 안녕.